불공정 법률행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아까 한거한번더 점검을 해보면, 이런 거죠. 꼭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중매매.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을 갑병. 응?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이 을은, 만약 병은 유학의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으로? 이행불능.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이때 이행불능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치?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요 이행불능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다 하는 거. 그치? 근데, 여러분, 그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요 갑을,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고, 갑이 누가 하고, 병과 계약을 하는데, 갑을 조건 몇 가지가 돼야 된다?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도인의 배명이와,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 다음 교사하여, 기망하여, 계약을 해야 몇조 무효? 103조 무효. 맞습니까? 예. 하면은,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죠?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몇 조?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 누가 이게 잘못이 있노? 갑과 병. 왜? 여기는 무슨 행위? 배명이. 여기는 적극 가담. 맞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 그럼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여기는. 누가? 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을이 찾아올 수 있지. 아까 저 갑을 뭐 하여?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만약에 정에게 가가 있어도 정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요 보면 이중매매와 103조 이중매매는 완전히 반대지. 여기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여기는 누가, 을이 무슨 가지? 찾아온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03조 잘꼭 나온다. 꼭 나온다. 어떤 형태든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 103조가 아닌 중요한 지문. 세금. 아까 세금. 세금은 무조건 단속 규정이다. 다운 계약서. 나안 가면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요거 잘 나온다. 자,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비자금은 103조다 하고. 어디에서? 여러분, 저번에 이거 예 들때 서울에서 돈을 훔쳐가요, 도둑놈이. 세종은행에 와서 예금하는 행위. 자, 훔친 거는 몇 조지만, 103조지만. 자, 예금하는 행위.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노란 거. 무슨 행위? 임치행위,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103조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하면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108조 통정. 법에 규정이 있으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무효지. 효력규정. 아까 103조가 되려면 법에 뭐가 없어야? 없어야. 근데 이거는 108조가 있다고. 통정.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거는 몇 조? 108조.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무효. 지금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는 맞다. 요거는 유효지만, 요거는 뭐? 무효지만은, 요거는 무슨 규정? 통정 108조, 위반 무효.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에 강박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유효. 강박 103조 아니다. 강박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강박을 가지고 뭐는 할수 있어도, 취소는 할수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강박인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박하면 의사 무능력으로서 무효. 고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박 나오면 무조건 103조 아니다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통사탈, 이게 주지적은 거액을 주고 샀는데, 자, 전통사찰 주지적을 거액을 샀는데 이건 몇 조다? 103조다고. 됐습니까? 전통사찰 주지적을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 103조 무효인데 그걸
그 샀는데 사찰이 주지직 임명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하고 비슷하다. 아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뭐하는 거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요것도 아까 주지직 임명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전통 사찰 주직을 거액을 주고 샀다 하면 이건 몇조 무효다? 103조지만 이 사찰이 주지 임명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자, 요거 7번도 잘 나오는데,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남편 바람피다가 걸렸다고. 그래서 남편 모든 재산 누구 이름으로? 마누라 이름으로 이전에 해주면서 대신에 내하고 같이 뭐하고 있는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잘 나오는 거다. 그럼 요거 여기서 꼭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공정? 불공정 갑니다. 무슨 공정? 불공정.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항상 아까 이중매매에서 103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노? 두 가지. 요건은 기억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아까 법률의 요건이 중요하다고. 아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성립도 일반적 성립 세 개. 사람, 의사표시, 목적. 특별적 성립은 아까 요물요식. 맞습니까? 예.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하고, 특별적은 아까 사망,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건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불공정 법률행위, 그걸 폭력인데, 폭력이가 되려면, 요런, 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 법에는 첫째, 경솔, 궁방, 무경업,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여러분, 경솔은 뭐고? 요 경자인데, 경. 가벼운 거. 경솔하게. 가볍게. 신중하지 못하는 거. 뭐 하지 못하는 거? 경솔. 그 다음, 궁박. 궁박은 뭐? 궁지. 코너에 몰리는 거. 공고한 처지. 그 다음에 무슨 경험? 무경험.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냐면 궁박 잘 된다. 궁박은 궁박은 곤란한 처지에 취하는 거잖아요. 어느 거? 곤란한 처지인데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럼 궁박은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렸건 가리지 않고. 그 다음 무경험도 일반 사회생활,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자,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공정을, 이걸 불균형, 현재의 공정을 잃은 몇 배? 네 배. 그럼 여기서 네 배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네 배 많이 주고 사는 거고, 팔 때는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파는 거. 했을 때는 뭐다? 무효. 자, 민법은 이런 두 가지 요건, 요거를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러고, 현재의 불균형 이걸 객관적 요건, 그런 것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근데 우리 판례는, 근데 민법은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하지만, 판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아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됐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게 법관의 입장이라고. 그럼 결국 몇 개? 세 개지. 그러면 요건이 더 추가되면은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지 않습니까? 까다롭지. 몇 개가 돼야? 세 개.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갑의 집을 을에게 판다고. 자, 근데 이게 10억 정도 하는데, 됐습니까? 10억 정도 하는데 2억에 팔았다고. 시세가 10억인데 얼마에 팔았다? 2억. 5분의 1 이하로 받았다고. 갑이 뭐 경솔, 궁박, 무경험한 상태에서 몇 분의 1? 5분의 1. 5배. 시세가 몇 억 하는데? 10억. 근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하면은 등기해 줬단 말이지.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갑이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면 누가 유리하노? 갑. 갑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입증.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다섯 배.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요 세 개를 누가 급여자라고 한다. 요걸 일일이 입증. 됐습니까? 예. 요 그래서 요 추정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누가? 갑이 하면은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녀의 병한테 가가 있어도 갑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이미 선녀의 제3자한테 등기되어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요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입증해서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규정? 예시 규정.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이 말은 뭐냐면 자자요 벤다이어 이게 103조가 있고 이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러면 자 104조가 되면은 몇 조?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빨리 746조인데 요거는 요요요 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104조 무효가 된다 하는 게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요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고.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746조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만 나쁜 놈? 그래서 오직 요거 잘 논다. 오직 급여자는 간만을 가리킨다. 요 을을 뭐라고 그런다? 수익자. 요 갑을 무슨 자? 급여자. 을을 수익자. 수익자. 누구만 나쁜 놈? 그래서 오직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청구하거나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나오면 OX, X. 그래서 104조 요건 몇 개? 세 개.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럼 만약에 아까 요것도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아까 우리 103조 이중매매에서도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매도인의 배매행위가 있어도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것 가담해야? 적극 가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솔, 궁방, 무경험 뭐 4배 이상 공절 잃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면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시험문제 요 악의가 없다면 그대로 뭐다? 유효. 못 찾아온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자 악의가 있다면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누구만? 상대 수익자. 그래서 오직 급여자만. 그럼 이런 경우는 급여자만 요 갑은 뭐 병이 가지고 있어도 말소해서 찾아오고 받은 돈 줄 필요가 없다. 상대방 돌려달라 못한다. 못한다. 꼭 기억한다. 와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몇 조이기 때문에 746조 103조 746조가 되어서 누구만 나쁜 놈? 수익자. 그래서 급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찾아올 수 있지만 누구는? 수익자는 자기가 준 것 찾아올 수 없다.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거. 그 다음 요거 짱 중요. 그 폭행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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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재산법에서는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어디에만 적용하고 가족법에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적용 안 하는 거 요거 무상 편무 경매 정형 짱 중요. 시험 문제 104조 적용 없는 거 뭐 무상 편무 경매 정형은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 단독행위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 대금을 채권 포기하거나 채무 면제 이런 단독행위는 104조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 되겠습니까? 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 16페이지 몇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고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경솔 공방 무경험이라든가 아까 현재의 불균형 객관적인 요건 몇 배? 네 배 이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맨 위에
16페이지 맨 위에 셋째 줄 무슨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무슨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 무조건 행위 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어떤 기준을 물을 때는 무슨 시 행위 시. 그 다음에 아까 불균형 또 행위 시 아까 그 다음에 경솔 공방 무혐 급여자의 궁박, 경솔, 무혐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이거 아까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 의사. 그래, 아기,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수익자. 그지? 그래서 궁박, 경솔, 무혐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중 뭐? 일부만 갖춰줘도 뭐하고? 충분하고.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기인할 수도 있다. 가리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자, 근데 요. 요게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 누구에서 이루어졌다? 대리인. 그러면 요 본인이 했을 때는 궁박, 경솔, 무혐 셋 중에 하나 해당하고 몇 배, 네 배 상대방의 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하면 무효 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게 처분했다고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를 2억에 근데 경솔, 궁박, 무혐은 누굴 기준하냐 하면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 이렇게 기억한다. 무슨 대? 경무대.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대리인 법률행인 궁박은 누굴 기준하고 본인. 경솔 무경험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 입증 책임. 아까 저 입증은 누가 한다? 빨리. 급여자가 일일이. 주관적인 궁박, 경솔, 무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악이 객관적으로 현재의 불균이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무효를 주장하는 급여자가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 거.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무효니까 아직 이행 안 했다, 이행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때는 급여 불법원이니, 누구한테만 수익자, 아까 누구 상대방한테만 있기 때문에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무슨 자는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짱짱짱. 그래서 요거 기억합니다. 오직 누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빨리 급여자 됐습니까?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잘 나온다고. 상대방은 안 된다. 상대방 뭐 나쁜 놈. 무슨 놈? 나쁜 놈. 그래서 상대방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불공정한 법률의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에게 이전돼도 제3자가 설령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급여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의 절대적 무효로서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다시 뭐 없다? 추인 추정 없고 일부 무효의 법리와 일부가 103조, 104조면 전부 무효. 그 다음 무형이 전환. 자, 요거 무형이 전환. 금방 아까 했죠. 요 2억에 팔았잖아요.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경솔, 공방, 무경험한 상태에서 2억에 팔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려는 뭐가 있었다? 아기가 있었다.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갑이 찾아올라니까 상대방이 뭐, 미안해. 내 5배보다 오히려 6배까지 줄게. 내한테 팔아. 하니까 무슨 케이? 하면 그때부터 유효.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꼭 기억한다. 자, 103, 104 하면 뭐? 추인 추정 없다. 다시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러나 일부, 자, 한번 정리해보자. 요 103은 딱 한 개만 있다.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하고 그 다음 뭐 없고? 추인 없고, 추정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되고, 표현대리도 없다. 안 된다. 근데 몇 조는? 104조는 두 개 된다. 일부 무효의 법리와 되고, 무효행위 전환도 되고, 요 두 개가 된다. 요 되고, 뭐 없고, 추인 추정 없고, 추인 없고, 추정 없고, 표현대리도 없다. 잘 나온다, 요 시험.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 4번 정형범이 불공정 법률에 의하는 104조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궁박의 상태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뭐 면제는 적용되지만 즉 단독행위는 적용되지만 정해와 같은 무상, 편무, 경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 한꺼번에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아우, 여기 또 있네. 불공정 법률행위 그죠? 아까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로 팔았다. 무효. 그죠? 하고 병하게 가도 값은 만약에 세 가지 요건. 주관적 하나, 객관적 요거 4배, 4배 이상, 4배 이하로 싸게 팔았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요게 제일 중요하지. 그지? 이 세 가지 요건은 급여자가 입증하면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가가 있어도?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값은 찾아오고 절대 무효고 병에게 등기되어서도 값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값은 무효를 주냐면 급여자, 피해자, 요거는 어른, 뭐, 수익자, 상대방. 근데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대, 너? 급여자, 피해자만 하면서 찾아올 수 있고 누구는 주장 못한다. 수익자는 주장할 수도 없고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거. 몇 조? 103조. 104조가 되면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인데의 예외.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다? 수익자 상대방.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104조는 표자의 띨빵한 걸 이용했다는 거지. 누가? 상대방이. 수익자가 이용했다는.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수익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그지? 그 다음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아까 궁박은 누굴 균하고? 본인.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굴 균하고?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균한다? 대리인. 무슨 대? 경무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요거. 여러분, 아까 103조, 104조, 그 꼭 103조 아니면 104조 나온다. 오늘 한 거,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뭐, 강행규정. 강행규정 안에는 두 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단속규정은 아까 공법, 행정사의 법규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세금, 중간생략 이런 거 전부 다 무허가. 뭐 주택건설촉진법, 공법적 특색이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단속규정. 위반하더라도 뭐다? 유효. 임의규정은 특약 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뭐 유효. 후발적 불능 두 개, 채무자 잘못 이행 불능 이중매매. 채무자 잘못 없는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지 그런 거 자꾸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법률행위 해석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표시행위 하면 무슨적 규범적 내심적 효과사 하면 뭐 자연적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제3자 간극 가상적 의사 무슨적 의사 보충적 의사 그지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뭐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해야 무슨적 보충적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가상적 의사 하면 뭐 보충적 그런 단어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고 단어를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오는데 의사표시로 넘어오면 요 맘먹은 걸 요걸 아까 효과 의사 요 표시는 무슨 행위? 표시행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 된다고. 무슨 치? 일치. 근데 요 의사와 표시행위 무슨 치? 불일치했을 때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이 몇 개 있냐면은 우리 민법은 몇 개로 나누고 있다?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어사표시. 107조. 통정의 표시. 이게 108조. 차고. 요건 몇 조? 109조. 요렇게 몇 개?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요 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서 사이강박. 요건 110조. 요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이 왜 이렇게 불일치에는 이걸 일명 비진이 통정 차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불일치는 몇 개? 세 개고 왜 이게 따로 떼가지고 110조 4번 사이강박까지 따로 뗐겠냐 하면은 요거는 무슨 치? 일치. 요거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치라고. 그래서 일치하면은 일단 유효무효. 유효. 일치하면은 유효무효. 유효.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요 네 개.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비진이 통정 착오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요 뭐 비진이 통정 착오, 사이강박 요 네 개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이런 가족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법에는 만약에 불일치하면 이건 무효.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사이강박은 재산법도 취소, 가족법도 취소다. 왜? 일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요 세 개는 가족법에서는 뭐? 무효. 와. 불일치 하면 가족법에서는 무효. 요거는 사이강박은 재산법에도 취소, 가족법에서도 뭐? 취소.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가족법에는 어쨌든 요 네 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러분 또 요거 조심해야 된다. 소송행위 공법행위 요 세 개는 같이 간다. 엄숙행위는 요거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 적용되지 않으면서 요거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요 소송의 주체는 누구냐면 법관.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할 수 없고 속일 수도 없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하고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고 요거는 공법행위는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국왕, 오늘날은 국가. 그래서 공법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한 번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엄숙행위는 이건 요식행위면서 무인행위다.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인행위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요 세 개. 되겠습니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비진이 가는데, 비진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는데 A로 맞먹었습니다. 의사가 A. 의사가 A면 표시도 뭐로 해야지? 근데 의사가 A인데 A, B로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자, 상대방은 여러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산법에서는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렇지. 그래서 요 비진이는 원칙은 그대로 마다 유효 표시된 대로. 그럼 원칙은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방은? 요 사람이 비진으로 했다는 걸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요 원칙은 유효하다는 말 안에 원칙은 유효하다는 말 안에 무슨 방은? 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마음과 내의 속마음과 나의 드러난 표현이 다른 경우. 그럼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죠? 그 기출 문제인데 중병에 걸려 있는 친구에게 친구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리하겠다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나중에 해가지고 친구가 호전되고 좋아지면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리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비진위로 했을 때 무슨 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기가 정말 자기를 좋아하고 해서 가진 친구니까 그래서 집 한 채 주는 줄 알고 그냥 받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단 무슨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무효. 그래서 결국 빚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그렇지. 상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자, 상대방 요거, 선임 무과실로 추정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임 무과실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럼 상대방, 그래서 원칙은 그대로 뭐,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표자. 표자가 찾아오려면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앞으로 무효취소. 무효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무효취소 요건 누가 입증? 표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빚은 누구에서 결정하냐 하면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특별한 사항, 원칙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원칙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이렇게 하지 마. 시험에서는 뭘 가리냐면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모르고 있으니까 뭐? 유효. 근데 누가 입증하면은? 표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비진하는 걸 입증하면은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일단은 만약 비진일 때 갑을 표자라고 그러고 을을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만약 비진이라고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이걸 누가? 갑이 입증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까 부동산 전해했던 거. 중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비진으로 정리했다. 그럼 친구가 모르고 있다. 비진한 걸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자, 그러면 표자가 손해 안 보려면은 무슨 방이 알고 있어야?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자, 그럼 좋다. 만약에 그럼 상대방이 알고 있단 말이지, 친구가. 아, 저 친구가 나를 위로하려고, 중병이 일년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저 친구가 줄 친구가 아니야.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입장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등계에서도 유효, 무효, 무효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규칙이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도 뭐, 무조건 무효 같아요, 원칙. 그럼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래서 무조건 앞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럼 원래 이제 이 지금 을이 악이 또는 비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인데 그러면 만약에 을이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이게? 제3자 병에게 처분해도 병도 원칙은 무효. 무효가 돼야 증상이거든. 근데 우리 요 107조에서 선의의 제3자 이게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인데 요건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요 규정이 있다고. 요 어디에만 있냐면은 107, 108, 109, 110 4개 의사표시 파트에 아까 4개 세 개는 불일치, 아까 사기강박은 무슨 치? 일치. 그 네 개에서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앞사람이 무효인데 제3자 병이 뭐다? 선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원칙은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인데 우리 107조 무효일 때 107조 단서란다. 예? 단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요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자,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가 돼야지.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무효가 돼야 원칙이잖아요. 근데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에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마다 유효.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안전.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마다 유효. 자, 중요하다. 요거. 자, 당사자. 자, 비진의에서는 결국 누가 중요? 상대방. 무슨 방이 중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러면 요 유염이라는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 또 악일지라도 유효. 맞습니까? 예. 유염이라는 그 오리지널로 그대로 간다 그지? 근데 무효일 때는 자 다시 두 개로 나온다.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원래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안전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이 선이면은 이제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럼 악이면은 다시 또 따진다. 뒤로 가서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선이면은 이제부터 쭉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요거 잘 된다. 요거. 다시 앞사람이 선의 및 비진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대로 뭐? 유효. 그럼 뒤사람은 뭘지라 또? 유효. 유효일 때는 그대로 원칙대로 간다. 무효일 때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럼 입증했다. 그죠? 그럼 이제 선의 제3자에 가가 있는 경우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판돈 돌려도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악의일 때는 찾아올 수 있다. 갑이 끝까지. 악의 하다가 딱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끝. 비진이. 비진이. 하고, 그 다음에 이 107조에서 또 잘 내는 게 무슨 끝 남용이 잘 나오냐면 대리권 남용. 무슨 끝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여러분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 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 다시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하잖아요, 그제? 자, 하는데 그럼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은 이걸 위해서. 근데 자, 수권행위도 있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자, 수권행위도 있고 했단 말이지. 하는데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은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또는 제3자 이익. 배임행위. 횡령. 하면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그건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나중에 하겠지만.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몇 조? 107조 이론. 몇 조 이론?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 그대로 책임지고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본인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요거 본인이 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했다. 조심해야 된다. 무슨 출? 대출. 근데 그걸 팔아버렸다. 126조 편대리고 대리권 남용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시키는 대로 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행하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자 은행에 갔다. 본인 이름으로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것? 꿀꺽 횡령. 무슨 끝나며? 대리권. 자, 은행. 상대방 은행이다. 은행이야. 본인 갚아. 하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근데 이 꿀꺽 하는 걸 누가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그게 대리권 남용. 그래서 결국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상대방에서. 그래서 비진이에서는 갑을 병. 다시 뭐? 갑을 병 하면 누가 중요? 을. 그래서 또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정, 통정. 자, 근데 어쨌든 그 18페이지 안 봅니다. 18페이지 효과. 찾습니까? 예. 자, 당사자에 대한 효과. 비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에 영향, 어차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원칙은 뭐하다? 유효. 즉, 유효한 바, 이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선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임 및 뭐다? 무과실로 추정한다. 근데 예외, 무슨 방위?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다? 무효. 아까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그렇게 한다. 그지? 자, 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지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 어쨌든 상대방은 선의 또는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하고, 그래서 상대방 스스로가 선의 무과실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제3자도 역시 마찬가지 선의.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적용범위 갑니다. 무슨 범위? 적용범위. 비진이 107조 적용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자, 출처해야 되겠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무효가 될 수 없죠. 무슨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 그러면 당사자의 진위를 절대적으로 한 신분행위와 103조, 138조 뭐 제외하고는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공법행위의 뭐 소송행위는 공법행위와 소송행위 역시 107에서 110조는 원칙적으로 아까 소송행위 공법행위 이루어졌다 그냥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가정행위 적용되지 않고. 자, 통정으로 갑니다. 무슨 정? 통정. 무슨 정? 통정.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